기대돼요. 만홍이요? 라면이나 김밥인가? 소스로 먹어볼 거거든요? 그 틈으로? 만홍! 바로 여기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뭐?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알바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전에 왔어요. 근데 한국말 엄청 잘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실 여기 처음 아니에요. 저 몇 번 한국에 왔어요. 근데 1년 전부터 여기 살아요. 한국에는 왜 오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태권도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에요. 그래서 한국 관심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 엔터테인먼트 일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 되고 싶어요. 저희가 부르게 된 이유가 요즘 한국이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만 원으로 저희가 좀 저렴하게 맛있는 음식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부르게 됐거든요. 만 원이요? 라면이나 김밥인가? 한번 기대하셔도 됩니다. 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기대돼요. 아 기대돼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보통 어떤 거 드세요 그러면? 고기 너무 좋아해요. 고기? 그래서 불고기, 갈비, 닭갈비 그거 좋아하지만 네. 너무 비싸서 자주 못 먹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밥이나 국밥이나 그런 거 자주 먹어요. 혹시 그럼 면요리 같은 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국수 맛있어요. 국수? 네, 라면보다 국수 더 맛있어요. 국수도 자주 드시나 보다. 아, 자주 안 먹어요. 사실 저 먹는 시간 많이 없어요. 아, 먹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 저희가 오늘은 국수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국수 좋아요. 칼국수로 먹어볼 거거든요. 칼국수? 응. 칼국수 뭔지 아세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그쵸. 그 톤으로? 만원? 아, 진짜요? 칼국수로 얼마 정도 드셨어요? 그럼? 요새 한국 조금 비싸셨어? 7,800원? 그쵸. 그건 정도? 이번에 가격 놀라실 거예요. 네, 7,800원? 네. 바로 여기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3,500원? 이거 히든 카메라 아니에요? 아, 네. 봤어요? 3,500원. 기대돼요. 가보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칼국수 주세요. 괜찮아요? 네. 3,500원 선물이에요. 저기 있습니다. 3,500원 드릴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만 원 줬어요. 근데 이거랑 받았어요. 오. 스페인에서는 3,500원이면 뭐 어떤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사먹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빵이나 토스트, 타파스, 타파스 알아요? 타파스? 빵 안에 있는 거? 아니요.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 먹는 거 별로 없어요. 스페인이 물가가 좀 비싼 편인가요? 여기보다? 조금 더 비싸요. 스페인은 그러면 좀 음식 사 먹으면 얼마 정도 돼요? 4만 원? 4만 원이에요? 4만 원 아니면 3만 원? 3만 진짜 비싸다. 그렇게 치면 여기는 좀 싼 편이겠네? 네, 맞아요. 스페인에 치고 밖에서 어떤 거 보통 사 먹어요? 밖에서 맛있는 거 많아요. 사실 스페인 음식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뭐가 제일 유명하지? 파에자? 파에자? 파에자 유명해요.
고기도 맛있어요. 아. 그리고 한국보다 스페인에서 고기 더 싸요. 아, 스페인은 고기가 더 싸요? 네. 아. 감자? 스페인 사람들 감자 너무 좋아해서 음식 거의 다 감자 있어요. 아, 약간 우리가 김치 무조건 있는 것처럼. 아니요, 여기 한국에서 김치, 스페인에서 올리브. 아, 올리브 그리고 빵, 뭐. 빵도. 스페인 사람들도 밥 먹을 때 빵 있어요. 아, 무조건 빵. 이제 한국에는 친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아, 한국인 친구예요? 네. 어떻게 같이 살게 됐어요? 오래전에 만났어요. 근데 저 작년에 혼자 살았어요. 한국에서 집 너무 비싸요. 혼자 살긴 조금 월세 같은 것도 모르고 하니까. 네. 근데 월세보다 벌금?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3,500원.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미쳤어요. 3,500원. 이거? 잘 먹겠습니다. 버클, 나이프. 근데 여기서 그럼 연습하셨죠? 스페인에서 배웠어요. 아빠 때문에. 아버지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태권도 때문에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이랑 운동하고 밥 먹고 그런 거. 그래서 아, 배웠어요. 아, 자연스럽게 배웠고. 스페인에는 탈국수랑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국수 있는 음식 있어요. 그래도 칼국수 맛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국수로만 되어 있는 거고. 배우는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연기. 네. 배우 꿈 있었어요. 배우, 연기. 근데 스페인에서 내 집에 근처에 촬영 많이 없어서 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국가대표 선수였었어요. 아, 태권도? 태권도, 국가대표. 그래서 매일 많이 운동했어요. 계속 운동. 아침에는, 점치 후에는, 저녁 먹는 후에는 운동했어요. 계속 운동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팀이랑 운동하고 아니면 대회도 있고. 기가 많이 없었어요. 아, 그럼 태권도도 원래 하고는 싶었던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태권도 봤어요. 아, 원래 하고는 싶었어요? 네. 태권도 할 때는 기분 좋고 행복해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꿈은 배우인데 이제 아빠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권도를 한 건 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아니고 진짜 좋아요, 태권도. 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액션 배우도 태권도. 네. 액션 배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한국 생활 꿀팁. 일단 택시 타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사실 택시보다 지하철 더 빨라요. 그리고 싸요. 택시보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한국에 오기 전에 돈 save money? 목돈 같은 거. 네, 보증금 때문에. 그리고 음식 다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봐요. 만약에 보면 이미지 안 좋아하면 상관없어요. 맛이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이미지. 네. 이거 이미지 좋아요. 근데 다른 음식 아마 이렇게 이런 거 이미지 좀 이상해요. 근데 먹을 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다 먹어봐요. 아, 일단 먹어. 일단 먹어보고.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피디님. 오.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맞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올 거예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여기 진짜 싸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싸요? 아니, 많은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신기해요. 3,500원. 다음에 친구들이랑 와야 돼요. 네, 지금까지 알바였습니다. 다음에 놀러와 주세요. 안녕.